너무 기분 좋다. 너무 좋아요. 아, 이거 거의 미니어처를 눈앞에 갖다 놓은 느낌? 그리고 그 왜 미래 도시 막 설계한 그런 거? 특히 이제 동방명주가 그 22세기 느낌을 강력하게 주고 있는 듯한.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촌스러운데 건물이, 그치? 근데 되게 뭔가 이렇게 더 첨단 느낌이 들어주는 것 같아. 그리고 이렇게 건물들 주변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 것도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. 나무가 되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. 생각보다 미세먼지나 이게 한국만큼 심하지 않다. 없어. 그래서 막 후덥지근하고 사우나온 것 같지만 되게 공기가 좋아서 그냥 이렇게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? 아, 하지만 전 사우나 너무 싫어. 불쌍해라. 근데 그리고 여기가 25층인데 주변 건물들이 너무 높아서 별로 그렇게 높다는 느낌이 안 들고. 근데 오금이 저린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아. 너무 무서워요. 여기 한번 봐보세요. 이렇게 내려가보세요. 네, 정원이 상당히 잘 구겨져 있는 게 높아. 자, 상해는 그 녹색이 주는 힘을 아는 도시인 것 같아요. 저런 동네들이 많이 철거되고 있습니다. 여기도 이제 새로운 건물 지으려고 잘 다듬어놨고요. 제임스 치즈 등갈비 보이십니까? 가족 단위로 많이 다니고 있고,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더 이상 쇼핑몰이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되게 시간을 즐기고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어요. 이제 보시면 이제 VR 기계도 있고 아예 저렇게 조그맣게 이제 장소를 마련해 놓은 데도 있고요. 저쪽에 보시면 키즈 존도 있어요. 그럼 저 부모님이라면 여기 너무 오고 싶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. 예, 해드리었어요.